개사 관련해서 이제 나온 이후에 네. 이게 엉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국회의원 윤리 네. 규정까지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이게 교수님 처음에 우리 저 윤석열 기사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실 때 이제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처음에 탁 터졌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 이게 뭐 터질게 터졌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왜냐면 저는 그동안에 이제 저희 성명서에서도 그 얘기를 썼습니다만 한 3년 전부터인가 계속 이제 국회를 대상으로 로비설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를 보면서 저도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 훨씬 큰 거예요. 그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예 그리고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 야, 이건,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놀라면서 이제 과거에 그 이제 로비설 나오고, 그 다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아니라 흐름이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P2E 업체들이 왜 이렇게 세지? 그러니까 로비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러니까 P2E 관련돼서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게 저하고 저희 학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산학계는 만세를 부르고 있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일반, 그, 이제, 특히, 뭐 게임, 미디어, 예, 이쪽 게임. 회사를 협회도 있고. 예. 네. 거기도 다. 다 만세죠. 아. 협회는 더 뭐, 만세를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걸, 그런 식의 이제 작용을 하니까, 예.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이, 특히 이제 기자들의 논조나 이게 조금씩 좀 바뀌어요. 처음에는 P2E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미래의 산업이 아닐까? 뭐 이런. 그리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논리가 전부 P2E 업체에서 나온 논리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뭐, 왜 특유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몇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가, P2E를 불법으로 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더라. 마치 한국이 중국같이 이런 어떤 독재국가인 것처럼. 후진국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도 이제 가끔 토론에 나가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코인 전문가라는 사람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다 합법화되고 두 나라만 안 한다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게 도대체 누구 말인지 알고 나세요. 저는 정말 그때는 정말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떠드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세다.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그러니까 저희 캠프에서도 이제 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기 이제 대선 캠프에서도. 예. 네. 그러니까 이 저희가 그 후보 쪽에 분명히 저희 의견을 전달했는데 특보단에서 제가 특보단장이니까. 그래서 그건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폭탄이라고 했는데도 후보가 허용 이야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정말, 아니 저희는 뭐 그걸 이제 신문 보고 알았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신문 보고 알아가지고, 이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당황해가지고 빨리 정책 토론 열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막았거든요. 그걸 이제 막았는데 사실 막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후보가 한번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뒤집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막 엄청난 논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수준은,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정책 토론에서 제가 발제를 했었는데 저는 아주 강경하게 반대했거든요. 근데 저희 왜냐하면 그 뭐야, 외부에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후보 입장은 결국 그 정도 이제 선에서 중간선 정도에서 좀 멈추는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NFT 펀드 나왔죠. 대선 펀드. 그 다음에 작년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P2E 합법화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많은 발언이 나왔어요. 예, 예. 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문체부에서 이 그 TF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예, P2E TF가 만들어졌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올해 4월 국무조정실에서 결국에 이제 이걸 검토하겠다는 연구 영역이 나왔죠. 그건 허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 이게 이렇게까지 밀리니까 막 밀고 오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죠. 근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예. 그런 점에서 다시 이제 들여다볼 수 있고 예.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됐네요. 신중 판단이 아니라 물 건너갔어요.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예, 예. 그 오늘도 저기 교수님 정말 좋은 글을 쓰셨더라고요. 조선일보에 기고 아주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 기고로 칼럼을 보면서 아 교수님께서 참 홀로 지금 개인 학회 회장님이시지만
대홀로는 굉장히 이게 저 우리 시장의 그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서 아주 저도 존경식까지 들었습니다. 아유, 그건 아니고 아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아유, 정말 힘듭니다. 교수님, 그럼 P2E 이 게임이 요 게임이 왜 나쁜 겁니까? 혹시 그 실장님 예전에 바다 이야기 알죠? 잘 아시죠? 알죠. 요즘 젊은 기자분들 그걸 모릅니다. 그것도 완전히 소명이 안 됐어요, 교수님. 그래서 지금 P2E 이슈는 지금 바다 이야기하고 구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 바다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환전입니다. 환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옆집에서 환전 얘기. 예. 근데 그걸 매개하는 게 뭐냐면 상품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건 코인이죠. 아,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상품권 이걸 코인인 거예요. 코인이 있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과거 이제 나중에 수사를 통해 밝혀졌는데 그 로비했던 업자들 다 구속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상품권을 그 아이디어를 정부에 줘 가지고 그걸 결국에는 정부가 승인하게 했거든요. 맞습니다. 로비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걸 합법화 시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 된다면 결국 그때 이제 바다 이야기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바다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엔 우리나라 이제 성인들이 그 돈 벌기 위해서 전국의 성인들이 바다 이야기에 들어왔잖아요. 곳곳에 바다 이야기 네. 게임장이 있었어요. 네, 바다 이야기 뭐 근데 의외로 교수님 정치인 그 배우 세력에 대해서는 네. 안 바뀌었어요. 그건 제가 몰라요. 그거 보고 맞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바다 얘기 때 그때 국회하고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때 손봉수 의원인가, 아 손봉호 의원인가 같이 했어요. 해가지고 예. 제가 그 실태를 실제로 이제 바다 이야기를 사업자까지 제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봤기 때문에 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강인한가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투자자 중에 경찰도 있다. 그렇게. 예. 그 사람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했던 이야기고 그다음에 검사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참 순진하네요. 순진하시네요, 교수님. 그러더니 돈이 되잖아요. 돈 넣고 돈 먹기. 예, 예. 그건 좀 확실한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엄청난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이 구조가 들어갔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인들이 이제 이 그야말로 도박판에 들어가는 이런 건데 이번 같은 경우 청소년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미 성인은 들어와 있고. 성인은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제 뽑기라고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 예, 예, 이게 예. 도박이거든요. 이미 그 성인 게임들이 많은데 이미 청소년 성인이 같이 이제 그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청소년이 이제 결국에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게임은 마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특히 그 사행성 게임은 마약 같은 예. 그런 예, 중독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그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예. 이제 사행성을 넣어버리면 직략 마약처럼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아니죠 중고등학교 애들에게 하루 몇천 원을 벌 수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은 유혹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 때문에 청소년판 바다 이야기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걸 이제 P2E 업체들이 계속 그 로비를 통해서 그 풀고 싶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안 때문에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게임법 32조를 삭제하는 게 그들의 지상과제였어요. 사행성을 금지하는 환전. 환전을 금지하는 딱 하나예요. 결국은 우리 교수님이 가드 역할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 한 개인이 사회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따진다면 우리 교수님처럼 그렇게 하신 분 별로 없어요. PT 업체들은 이제 굉장히 싫어해요. 아이고, 교수님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아니 반기 조심해야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다 이야기 조폭을 깼거든요. 네. 그리고 바다 이야기 그 후에 2, 3년 후에 전국에서 땅 파다가 현금 따발 5만 원짜리만 나온 게 그게 다 바다 이야기하고 연결돼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루머가 있어요. 예예 예. 있습니다. 야 이게 참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위믹스 생태계 위믹스 이 콘텐츠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밝혀졌잖아요. 밝혀졌죠. 김남국 의원 통해서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게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위믹스였고 그게 뭐 60만 개, 127만 개 막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최대치가 100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위믹스를 그러니까 제가 왜 위믹스 이해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 위메이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P2E를 풀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컴투스도 그랬고. 예. 아니 그 특히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 예. 근데 왜냐 그 다른 기업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제 예. 컴투스나 넷마블은 예. 게임에 코인을 붙이려고 노력했던데요. 예. 위메이드는 코인에 게임을 붙이려고 노력하는. 예. 그 다음에 위메이드. 더 강력하네. 예. 그 다음에 위메이드는 더 놀랍게도 그들이 이제 원보딩이라고 해서 100개의 게임을 모아서 거기에서 예. 코인을 유통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예, 예. 거기에 놀랍게도 어떤 게임이냐면 도박 카지노가 있어요. 아...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그렇습니까? 예. 근데 나머지 그 사실은 그쪽이 이제 그러니까 이 위메이드가 위믹스가 가장 그쪽 여러 그 장영국 대표 위메이드 대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제 카지노 중에서 소셜 카지노인데 예. 이쪽이 소셜 카지노 이쪽이 대단히 중요한 축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기자 간담회에서. 아, 그렇게 밝혔군요. 스스로. 예. 그래서 코인 회사인데 거기에 게임을 붙였고 코인 회사인데 카지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 정체성이 그렇죠. 이건 도대체 코인 회사인지 게임 회사인지 카지노인지 이것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폭주를 예.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쪽은 위믹스가 돈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하고 조금 다 케이스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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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특히 이게 심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위믹스가 뿐만 아니고 이런 회사의 코인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한 200원 뭐 300원 왔다 갔다 하다 갑자기 29,000원 3만원까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300원에서 3만원으로 뛰었으면 결국에는 몇 분간 100배죠. 100배죠. 예. 근데 이게 10만원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200원에 10만원을 가면 500배 예. 300원이 됐다고 하면 330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위믹스가 28,800원 찍어 빠졌거든요. 예, 예. 근데 사람들이요 그게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예. 10만 원까지 간다고 생각했어요. 10만 원까지. 왜냐하면 계속 위메이드가 그런 식으로 홍보를 때렸거든요. 예. 지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은 좀 많이 정상화. 아직도 근데 높아요. 아, 몇백 원 정도 쓰시죠? 1,030원인가 되는데. 1,030원. 예, 아직도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다시 30원까지 떨어져야 돼요. 아직.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희소성이라든가 제한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기우지만 그래도 어떤 그 그런 걸로 암호화폐로서의 가치나 이런 것은 좀 인정이 되는데 위믹스 예, 같은 경우는 예. 어떤 백업된 게 없잖아요. 예, 예. 그래도 그게 아니 이게 지금 본질적인 질문들이 이제 넘어가는데 예. 아니 도대체가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는 게 교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도대체 일반인들은 일반 국민들은 이게 수익 같고 이게 허상인데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사모고 살려고 예. 하고 그럴까요 일반인들 이 저 투자자들은 근데 그걸 이제 그 이전에 게임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가상 세계에 대해서 조금 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성세대하고 지금 젊은 세대의 근본적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에서 노는 그게 게임이 그들의 삶인 세대와 그렇죠. 그런 어떤 가상이라든지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성세대 이 두 개입은 대화로 안 돼요 이제. 이제 기성세대는 쭉 밀려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예, 밑에 세대가 올라오는 거고요.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이건 이제 최근 현상이고요. 예전에 이제 게임에서 98년도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가상화폐는 존재했어요. 근데 리니지 아데나라고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썼던 논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써놨어요. 리니지 아데나를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로. 아 리니지. 예 아데나 아니다. 아데나가 있어요. 그 이제 게임머니였잖아요. 예예. 예. 지금도 게임머니예요. 지금도 있고. 예,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썼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그걸 저는 이제 양성화한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나라 문체부 같은 데는 그걸 이제 억제하고 제거하려고 주력을 했고 그 사이에 2008년에 비트코인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비트코인이 수입이 되니까 이제 열광하는 이런 사대주의의 또 한 번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아데나를 정말 그 암호화폐, 예. 암호화폐로서 예. 우리가 키웠더라면. 키웠더라면, 맞아요. 비트코인의 자리를 아데나 갈 수도 예. 있었겠네요. 그게 사실은 똑같은 코인인데, 그렇죠. 이쪽은 뭐냐면, 그 뭐냐,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예. 없다, 이 차이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수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쓸 수 있는 화폐 단위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한 우리가 부분으로서 볼 수 있는 게 디지털 화폐예요. 예, 예. 디지털 위안 예, 예. 이미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디지털 달러. 예,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원도 나와야 되는 우리는 나온다고, 예, 나온다고 그러고 이런 게 가장 이제 전형적인 안정화된 하나의 이제 통화의 방법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코인을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화폐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이게 어떤 상황하고 지금은 똑같냐면 18세기의 그 영국 상황하고 똑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잉글랜드 은행이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기 전의 상황. 그러니까 지역 은행들이 전부 지 마음대로 화폐 발행하고 있던. 그렇죠. 그거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비 조달을 위해서 영국 그때 왕 누군가가 잉글랜드 은행에 화폐 발행권을 전용을 준 거거든요. 전용활동을 할 수 있는. 예, 예. 그리고 다른 게 다 금지됐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과도기로 보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게 어느 순간 넘어가면 아마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예, 예. 그래서 지금같이 사실은 위메이드 같이 위믹스 같은 이런 잡코인들은 다 이제 소멸하게 되는 예, 예. 이들은 단계로 봅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예. 대로 비트코인은 근데 그 논리가 있어요. 비트코인 예. 명확하게 노동가치설에 입각이 있어요. 예, 그러네요. 예. 노동의 가치는 있네. 예, 노동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그 뭐냐 자원들, 그러니까 전기,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 채굴 시간 이런 게 들어 갈수록 그래서 그 난이도를 높여놨어요. 예. 그런데 뭐 위믹스 이런 것은 그냥 뭐 예.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어드롭으로 그냥 예. 막 뿌리고 찍고.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더리 전형이 그래서 생존할 거를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 두 개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사실 나머지 특히 한국의 코인들은 생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잡코인들, 기축코인들은 예. 이제 정리가 돼야. 아 그리고 이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예를 들면 위믹스가 이렇게 사고를 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이제 검찰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만 그 전에도 예를 들어 상장 폐지됐잖아요. 예.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그 전에는 또 회계 그 뭐냐. 이 그 조작 논란에 빠졌고요. 예, 그 코인을 팔았는데 2,200억을 팔았는데 그걸 매출로 잡아버렸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매출로 잡은 것은 2019년인가 국제 회계 기준 회계 위원회인가는 그 기준에서 예, 예. 이건 코인을 뭐라고 하냐 마일리지로 잡았어요. 오, 예, 예. 그러니까 만약 코인이 그들처럼 매출로 잡으면요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지금쯤 아마 우리나라 국내 1위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 마구 찍어내면 되잖아요 마일리지. 그렇죠. 뭐 그렇죠. 무한정 찍어 못하잖아요 다 부채인데. 마일리지 부채예요. 맞습니다. 부채. 우리가 쓰기 전까지는 다 부채로 잡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들은. 일단 찍을 때는 좋아요. 근데 이게 찍고 나니까 다 부채로 회계장부에 잡히는데. 근데 그들은 매출로 잡았어요. 그래서 작년 말인가, 작년 초가 그랬을 거예요. 매출로 잡아가지고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했어요. 회계 기준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아니, 이건 매출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검사를 거부를. 예. 그러니까. 감사 거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이게 의견 적정 의견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거부해가지고 예. 할 수 없이 유메이드가 그걸 다시 빼가지고 부채로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때 이제 2,200억을 넣어버리니까 영업, 그러니까 2,200억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닝 쇼크가 돼야 될 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돼버렸어요. 모두들 와,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어닝 쇼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전에는 그 투자자 몰래 예. 그것도 이제 그 이제 2,200억 아마 이권일 텐데 투자자 몰래 2,000억인가 팔아가지고 또 투자자들 예. 난리가 났잖아요. 예예. 뭐 그런 거 터져. 그러니까 계속 사고를 치는 기업인 거예요. 투명하지도 않고. 장영국 대표가 설립자는 아니죠? 설립자는 박관우 대표인데 예. 박관우 의장이라고 게임 개발자인데 그 사람은 사실 이런 코인은 잘 모르고요. 전체적인 그 위믹스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건 장영국 대표라고 대표. 보여요. 전문 경영인이긴 하지만. 예예. 근데 이제 이 장영국 씨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스타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장영국 대표의 체제 하에서 지금 생기는 문제잖아요. 예, 예, 예.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제 그때 상장 폐지되고 난 직후에 JTBC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예. 롯데타워의 시그니엘이라고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전세가 120억이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120억이래요. 예. 근데 그게 회사 돈이에요. 회사 돈으로 전세 120억 계약을 해서 거기 살아요. 그 배임 아닌가? 네, 저도 배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또 끝났더라고요. 세상에. 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간성이 중요한 겁니다. 와, 저는 그건 놀란 거예요. 사업도 인간성이 개념돼요 사실은.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와,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위메이드하고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르다 케이스가라고 예, 생각을 하죠. 그러신 그 자.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그걸 에어드롭이라고 하는데 이제 뿌리잖아요. 예, 예, 예. 그럼 그걸 국회의원이 받았다. 이건 뇌물죄 아닙니까?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거기서 예.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현재 자산이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고 파는데 재산은 아니니까 자산이냐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부자들이 예, 예, 예. 강남 부자들이 한때 유행했던 게 비트코인 사는 거였어요. 상속위안. 그렇죠, 그렇죠. 중국도 그런 이야기. 비트코인의 절반이 중국이 소유라는 이야기였어요. 중국인 한때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 현금을 주고 막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비트코인이 뭐 3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개가 3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거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장님 그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USB 이거 해가지고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 제가 싹 훔쳤어요. 예. 절도가 아닌 거예요. 아 그러네. 단지 이제 USB는 절도예요. 그러네. 근데 내용물은 절도 아니에요. 아 이게 너무나 재밌죠. 그러면 이게 법적 그래서 이제 교수님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백업된 게 없고 물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노동의 가치가 투입이 되고 예. 여러 가지 뭐 이제 에너지라는 게 투입됐겠는데 노동 가치로 본다면 가치는 있는데 기호일 뿐이다.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서서히 이게 규제나 제도 안으로 이제 이걸 포용을 예.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20년 예. 전부터 저는 그 양성화 그러니까 양성화.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주의자였잖아요. 예. 예. 우리가 가상화폐 그리고 특히 예. 가상 경제. 예. 그러니까 이거 사이버 경제라는 것들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 지금도 교수님 뭐 생각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죠. 그런데 예.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일처럼 그런 사행성 예. 게임이나 피투나 예.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되고 예. 건전한 예. 가상 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좀 더 저 외국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가 지금 불법이잖아요. 예. 비트코인은 거래를 못하게 하고 하니까 예. 우리가 좀 치고 나가자 이런 예. 말씀. 그건 굉장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동안 이제 게임 회사를 지켜보면서 P2E로 나가고 예. 이 확률형 아이템, 뽑기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아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국민들이 게임 회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이 뿌리를 내리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예. 트러스트, 신뢰. 발행 주체에 대한 신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믹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냐면요. 네. 게임 회사에 한국은행이 발권 기능을 줘버린 거예요. 예. 화폐를 무한정 찍을 수 있게. 예. 근데 화폐로 그런데 어쨌든 그 무한정 찍을 수 있게 권한을 줬는데 마구 찍은 것도 모자라서 찍은 걸 지 마음대로 시중에 풀어버렸어요. 한 2천억을.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이건 뭐 국가가 뒤집어질 이야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가상적으로. 조언이 붕괴되는 거죠. 예. 기능이.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나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 더 확실히 드러난 게 얘네들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인 업체들 대부분은 믿을 수 없다. 특히 위메이드, 위믹스는 이건 절대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돼버렸어요.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유통이에요. 유통. 유통이 뭐냐면, 그러니까 위믹스가 가진 패착이 뭐냐면 게임 내에서만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막 채굴해서 나오면 위믹스와 교환. 예. 두 번째 게임에서 막 채굴해서 또 교환. 그래서 예. 이 게임을 어떻게 많이 늘릴 이걸 그들이 이제 또 뭐냐 또 이상한 말로 속으로 해서 온보딩이래요. 온보딩. 올린다. 예, 예. 하여간 요즘 보면요. 하여간 그 에어드랍. 하니까 그 실장님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에어드랍 이러면 사람들이 와 막 이런데 아니 그냥 뿌린다. 무상 증여예요. 예. 그냥 아니 그냥 무상 증여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럼 아 뭐 근데 무슨 뭐 굉장히 이렇게 그 뭐랄까 하이테크에 있는 것처럼 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프라이빗세 이것도 있어요. 프라이빗세 아니 그냥 지정 뭐 판매 이런 개인가 판매 이런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통에서도 이제 그 뭐 어떤 게 있냐면 결국 게임 내에서 계속 해가지고 유통을 시켜요. 이거요. 근데 이제 위믹스는 뭐냐면 팔놈만 있지 살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안 들어오면 이거 붕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투자는 투기 목적이에요. 게임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하고 코인이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게임들이 다 허접한 게임들이에요. 그러니까 100개가 아니라 1000개라도 똑같아요. 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P2E를 국내에서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유통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예. 이 가상화폐가 예. 이 게임을 벗어나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예. 예. 예.
이런 가상화폐로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또는 컨텐츠를 구매할 때 또는 컨텐츠 내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통의 그야말로 통화의 한 수단으로 이렇게 쭉 사용이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예. 그래서 신뢰하고 유통. 유통. 이게 두 개 다 위메이드 같은 회사는 다 부적격이잖아요. 부적격이죠. 예. 신뢰도 없고요. 그다음에 게임도 유통 게임 안에서 뱅뱅 돌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폭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가상자산이 정비돼야 되고요. 예. 신뢰할 수 있는 놈들이 들어와야 돼요. 예. 제가 볼 때 은행. 은행이. 예. 금융사들이 들어와야 돼요. 알면은 진짜 신뢰가 있죠. 4대 금융사가 이렇게 장난하겠어요. 아, 회장 모가지가 나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금감원이 가만 둡니까, 저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산으로 명확하게 인정을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고, 예. 가상자산법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유통과 그 트러스트하고 디스트리뷰션, 즉, 신뢰하고 유통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행과 대기업,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을 들어와서 이 시장을 참여를 하게 되면, 네. 이게 말씀하신 트러스트가 유통이 네. 보장이 된다면 네. 국제화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힘들어요. 아. 많이 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애플페이 들어오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애플페이가 들어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네. 금융에 들어온 거예요, 애플이. 그렇죠. 금융상에 네. 들어온 거죠. 네. 결제가 아니에요, 제가. 금융이에요. 금융이요. 저거 뭐 글로벌 금융회사로 가요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 이제 논문에서 쓰셨다는 그 네. 아데나죠. 네. 그때 우리가 2000년대 초에 그걸 했으면은 비트코인 시장 그런 거 이야기해봐요 뭐. 그렇지 다 지난 얘기지만요. 저도 제가 정말 비트코인 나왔을 때 좀 가슴을 쳤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을 치게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사안들이. 그래서 교수님 이제 가상 자산 뭐 메타버스 지금 뭐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가상 세계 사이버 경제에 대해서 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해외 우리 한국의 경쟁력도 높이고 그러려면 정책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 규제 완화 이슈로 아까 이제 국무조정실 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규제가 아닌 걸 규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 그 외에 실제로 금융 등등에서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은행이 예를 들어서 그 IT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게 제한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 보면요, 은행가 투자 못하게.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금산 분리.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1920년대 그 미국 그 경험을 이제 거기에 이제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 콘체르느냐 트러스트나 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반대로 또 어떤 게 생겼냐면요, IT가 금융으로 들어오는 건 그래도 규제 완화 그래서 좀 허용을 해줬어요 그 동안에. 예, 예. 대표적인 카카오은행이죠, 카카오뱅크 예. 이런 건데. 예. 금융 쪽에서 근데 그쪽에서 엄청난 상당히 이제 은행에 충격을 줬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여기서 거기는 못 가는 거예요. 이건 안 되죠. 그 풀어야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트러스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중요합니다. 플레이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고작 뭐 한다고 그러면요. 그 전산실 있잖아요. 예, 그 예. 나이가 아마 대부분 제 지금 뭐 나이 그래서 그런데 아마 되게 아마 상당수가 아마 40대 후반 이상 분들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야말로 PC 전산실이에요. PC 예, 뭐 그분들이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이걸 뭐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경영진은 정말 답답해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미 글로벌리 금융과 IT는 결합돼 있고요. 맞습니다. 제조업과 IT도 결합돼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제조업 맞습니다. 쪽의 맞습니다. 이 관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서비스하고도 결합되어 있고 유통하고도 다 결합되어 있고 이게 산업의 경계선 높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금산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게 규제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챗GPT 들어오면서 지금 굉장히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학 졸업생들 상당히 그 문제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 많다는 것은 그들이 챗GPT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졸업생들, 대학생들. 예. 맞습니다. 근데 챗GPT 똑똑해요. 챗GPT 포도 똑똑해요. 맞습니다. 아니 그네들이 저것도 만들잖아요, 교수님. 저기 PT 자료도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PT 자료 만들 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걔들이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도 해요. 엄청 맞습니다. 가상의 어떤 사실을 만들기 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심지어 이제 제에게 정보도 한번 넣어보고 이래봤는데 챗GPT 넣어보고 해봤는데 예. 저를 뭐 이제 국문과 교수로 소개도 해요.
아니 그쪽 논문을 쓰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 유명한 국문과 교수고 예. 또 이러이러한 논문들이 있대요. 아, 존함 비싼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아니, 없어요. 제 이름은 특이해가지고 없는데 예. 그런 그, 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예. 그 뭐냐 챗GPT와 경쟁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융복합 산업을 많이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 쪽도 IT하고 결합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제조업하고도 맞죠. 특히 이제 서비스, 유통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고도화돼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계속 경고했던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국이 결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IT는요, 우리가 완전히 이제 후진국이에요. AI 중국은 탑2잖아요. AI. 중국은 특히 응용이 뛰어나요. AI가. 그게 인권이 없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 인식 이런 거. 얼굴 인식이라든가 뭐 이 음성 인식. 예, 음성 인식. 인식이라든가 예, 뭐 이런 건 뭐 세계 예. 최강이죠. 예. 14억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니까. 그거 마음대로 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예,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권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꾹꾹 우리한테 들어와요. 글쎄 말입니다. 예. 참 그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산업 분야가 다 지금 그렇게 우리와 경쟁력 격차가 좁혀지는 거예요. 예. 근데 IT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있어요. 이제 역전됐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MROPG도 지금 뭐 쟤들이 훨씬 잘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예. 또 그 이야기 나오면 제가 또 한 번 예. 올 수밖에 없는데 예. 제가 2006년도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16년 전에 중국이 올라온다. 중국이 이게 독자 게임을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 걸 카피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카피 능력까지 됐나. 2006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이제 완미시공의 그 완미세계라는 게 있냐 퍼펙트 월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 세계 시장에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우리 이제 비슷하게 따라 만든 건데도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한국 게임만 갖다가 팔던 데서 자기 게임을 만들던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네.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이 이제 등장하면서 확 엎어져 버렸어요. 네. 지금 모바일 게임은 우리가 중국이 더 잘 만들어요.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PC 기반은 우리하고 경쟁이 똑같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게임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판으로 안 내준다면서 몇 년 동안 안 내줬는데 이제 최근에 몇 개 내줬어요. 최근에 좀 내줬는데 우리가 예. 안 내주는 한 5년 동안에 시장 중국 시장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는 말은. 네. 그래서 우리는 떨어져. 근데 이제 또 문을 열어줘도 갈 게임도 몇 개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뽑기라고 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이미 이게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예. 도박 게임들이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지금 이 에너지를 이제 예, 예, 투자를 예, 하고 예, 예. 어떤 그 정말 그렇죠, 그렇죠. 게임에 예. 본격 게임 이런 쪽으로는 안 했죠. 상대적으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요, 기업도 사람도 쉬운 길로 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도박성과 사행성을 그렇죠. 자극하면 돈이 되는데 네,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네.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어려운 건 네. 뭐하러 만들어?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신 같은 게임 이제 아마 우리가 제가 원신이 나왔을 때 좌절했던 게 개발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그랬더니 예. 아우 저희는 이제 못 만들어요 그래요. 왜? 원신 개발 자금이 120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 만드는데 200억도 이제 안 쓰려고 그래요. 아휴 이제 안 돼. 그래서 우리 게임업계 몇 개 있잖아요. 넷마블 네. 넥슨, NC, 스마일 게이트 네. 뭐 몇 개, 한 대여섯 개 되는데 그런데도 그럼 앞으로 경쟁력에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끊임없이 경고를 했죠. 경제고 예. 울렸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 자꾸 이제 뽑기나 아니면 신경. P2이나 자꾸 이런 데로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예. 쉬운 길, 그러니까 산업의 미래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요즘 이제 경영의 화두가 지속 가능 경영이잖아요. 그렇죠. 서스테이너블. 맞습니다. 지금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단타 경영. 아. 그래서 아이템 많이 팔아가지고 어떻게 좀 빼먹을까. 게임학교 교수님께서 많이 좀 경고 좀 날리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시장이 왜 이러십니까? 네. 안 들어요. 사람이 이번에도 이제 김남국 의원 사건 때 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경종을 확실하게 울렸어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P2E 게임에 이제 물 건너갔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정부에서 이번에 여의도 전수조사 좀 하라는 말이 있는데 교수님 되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교수님? 안 되나 봐요. 안 되죠?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성명서를 냈어요. 의원도 보좌관도 보좌진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왜냐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제 예를 들면 위믹스나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을 누군가가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는 뭐 다른 코인도 그렇고 그걸 과연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다음에 그건 이번 이제 김남국 의원 건도 받으면 그렇습니다만 그 눈 감고 베팅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베팅. 그러니까 그렇죠. 매입 시점과 매도 시점을 보면 이건 정말로 프로의 세계예요. 아니 오르기 전에 사서 폭등할 때 딱 팔고. 그게 그러니까 그냥 위험한데 몰빵을 한 게 아니고 아니,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몰빵을 한 건데 지금 교수님 그 이제 코인 지갑이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건 보고 있는데 누구 건지를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코인 지갑에 이거하고 실장님하고 매칭이 안 돼요. 아, 이번에는 그렇군요. 김남국 의원이 좀 실수를 한 게 예. 일부를 주소를 공개한 거예요. 이게 내 코인 지갑인데 라니까 딱 보고 그냥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안 보여줬으면 근데 몰라요. 코인 지갑에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 네 개, 네 개. 네 개. 와, 그것도 추정이에요. 추정이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건 몰라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자기 계좌 뭐 저기 계좌 추적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두 번씩 예. 청구를 했는데 다 지금 거절이 되고 그래 지금 재 청구를 한다는데 그걸 까발려 보면은 얼마 돈을 얼마 버는지 알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지금 말인데 수백억 가지고 있단 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 1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 결국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 예. 다른 이슈가 있다는데 김남국 의원이 공교롭게도 제일 처음에 많이 가지고 있었고 금액이 제일 큰 게 위믹스예요. 예. 그래서 위믹스 발행처를 조사해보면 예. 다 나와요. 어떤 위믹스를 누구한테 줬는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에어드랍을 했으면 무상으로 얼마를 받았고 예. 그 다음에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그래서 사전에 이 낮은 가격으로 할당해서 그러니까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예, 예.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가 그 계속 지금 위메이드도 안 밝혀요. 그러면 만약 검찰이 위메이드 압수수색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그 보면서 검찰 보면서 딱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쓸데없이 국회의원들하고 신랑이라 할까 쉬운 길이 있고 이게 정답이 여기 있는데 왜 엉뚱한 데를 돌고 이걸 왜 하실까? 아, 진짜 이상하네요. 예. 아니, 여기 쉬운 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장 청구를 두 번씩이나 거부가 된다는 게 이게 너무 허술하지 않나, 검찰이.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도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바다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다 이야기가. 아니, 왜? 그것도 그렇게 가능한데. 예. 저는 심지어는 어떤 것도 생각하니 판사도 의심했는데. 그렇습니다. 판사 누구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 이게 참 하여튼 교수님 앞으로 하여튼 저 우리나라 저 게임 업계 그다음에 네. 그 이제 가상 자산 업계에 좀 이렇게 청결하고 발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힘들어요. 비스무리해. 네, 힘들어요. 죽고 배고프고. 게임 업계 이게 좀 돈도 많지 않을 텐데 게임 업계 회원 뭐 회원비로 운영되잖아요. 뭐 대충 회원비, 뭐 그다음에 아유. 이제 학술대회 할 때 후원비 이런 걸로 이제 하는데. 좀 게임업계에서 좀 후원해 줍니까? 뭐 학술대회 때는 후원하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위메이드가 저희한테 후원했다고 또 이렇게 음해도 하고. 그건 참 치졸한 짓이죠.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생색을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회가 그렇죠. 로비를 받는 거죠. 당연하죠. 네, 모든 학회가 후원을 받거든요. 그럼 다죠. 네, 그러니까 아, 얘도 참 수준 낮아요. 진짜 맞아요. 네. 앞으로 이제 이번 김남국 의원 사태가 이제 뭐 지금 사퇴하라, 그 기분 사퇴하라고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 이게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 아까 이제 전화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하태경 의원도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 네. 말이 들어왔는데 이거 보니까 사행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반대를 했다 네,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쪽 그 정부에서도 확실히 이제 결론을 곧 이제 짓고 개인 산업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되지 않겠나요? 예, 타이밍이 됐습니다. 예,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제가 볼 때 예. 제도권을 빨리 들고 끌고 예. 들어와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명확하게 자산으로 규정하는 예. 그래야만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가상자산법이라는 게 이제 딱 정리가 되면 예.
위메이드, 위믹스를 바라는 위메이 같은 이런 부실, 불량 기업들이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렇죠. 금융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건이 엄격해요. 엄격하죠. 예.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증권, 이걸 예를 들면 발행할 수 있는 자격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 예. 실제로 이제 금융 관련된 범죄는 미국 같은 경우 특히 근데 정말 중범죄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형이 무겁죠. 예. 그런데 그런 식 그러면 이제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 빨리 그런 어떤 예를 들면서 유럽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미칸과 거기에 있으니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예. 발행을 이제 허가제로 들어가는 예. 이런 기준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럼 우리도 결국에는 그러면 은행업을 허가하듯이 그렇습니다. 가상자산도 허가제로 아마 저는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UX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하고 그렇죠. 소멸시켜야 되는 거죠. 소멸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참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쌍하게 이 그 2030 같은 이런 정말 정말 안타까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한때 뭐 600만 명이 예. 투자를 한단 말도 예. 있었어요. 예. 뭐 적어도 수백만 명이 지금 여기 가상자산 뭐 자코인이라든가 이런 데 다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좀 엑시트할 방법이 예.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없죠. 지금 가격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또 이번 게임. 예. 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하지만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이 크게 공헌한 거죠. 그러네요. 뭐냐면 어쨌든 제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던 걸 딱 머릿속을 깨끗하게 정리해 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P2E 업체가 결국에 하태경 의원이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공개를 해가지고 로비가 있었다는 걸 의원이 스스로 입증을 그러니까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가상자산이 빨리 법제 안 되면 큰일 나겠다는 것도 국민들이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옛날에 황석 사태 기억하시죠? 예, 예. 그때 진짜 용어 어려웠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잘 몰랐죠. 무슨 셀 뭐 이번에도 예. 엄청난 학습을 했어요. 뭐 에어드랍, 예, 프라이빗 셀, P2E, 뭐, 트랜잭션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 네. 이제 압력이 국민적 압력, 여론이 이제 압력이 높아지고 그럼 이제 제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허탈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참 나는 어떻게 왜 나는 참 한심하게 살았구나. 아까 이제 실장님이나 이렇게 저를 이제 뭐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데 말씀은 네. 이제 고마운데 근데 그걸로는 제가 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P2E 업체들이 얼마나 저를 미워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P2E 업체들은 저게 이렇게 자기들의 돈,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더라고요. 돈벌이를 딱 맞고 있으면 그건 이제 원수가 되는 거더라고요. 예. 딱 맞고 왜냐하면 이거 저는 산업이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바다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케이드 산업이라는 게 소멸해버려 없어져버려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졌어요. 아케이드 산업이 망해버렸어요. 예. 우리나라 아예 사라졌죠. 예. 게임 산업에 한 30% 40% 차지하고 있던 게 아케이드인데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무서움을 알아요. 그 이번에도 진짜 이 가상자산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네. 그런 경쟁력, 그런 인력, 그런 연구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네. 의욕 이렇게 다 사라지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걱정입니다. 잘 되겠죠. 우리 교수님께서 많이 좀 애를 써주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문제 되겠으니까.